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임재규 선생님 존파정례입니다. 우리 임재규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재규 림 63세 여성으로 좌측갑상선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0.9cm 크기의 결절이 보입니다. 케이트라드 5 하이서스펜션 노즐로 추정이 됩니다. 결절 내부에 보이는 제코가 솔리드 하이퍼에코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측 갑상선에 보시면 이렇게 갑상선 포면에서 돌출하는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 쪽으로 돌출하는 일레귤럴 마진을 가진 제코 결절이고, 결절의 내부에는 펑테이트 에코제니 포사이, 예전에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했습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스틱이 아니고 하이퍼에코약한 증거는 칼라도프라에서 이 결절 내부에 헬류 신호가 보이므로 이것은 낭성병변이 아니고 솔리드 하이퍼에코의 메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 종단상에도 결절의 경계가 불규칙하고 안에 이 펑테이트 에코제니 포사이가 보이는 제코 결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트라드 5 하이서스피션 노즐 인베이시브 타이퍼 파피럴 캔사로 생각이 됩니다. 예. 우측 갑상선 0.9cm 크기의 돌출한 제코 결절로 내부에는 펑테이트 에코제니 포사이가 보이고 이레귤럴 마진을 보이므로 케이트라드 5 하이서스피션 노즐 FNA를 권합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측 갑상선 보십시오. 경계가 불규칙한 저에코 결절 갑상선 포면에 있어서 돌출하고 있습니다.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 쪽으로 자, 요거 보시면 이렇게 돌죠. 아마 이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을 인베이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베이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들이 보입니다.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들이 보입니다. 자, 요게 보이십시오. 저에코 결절 현저한 저에코 결절 일레귤럴 마진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보입니다. 다음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을 인베이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도프 이 사진이 중요합니다. 자, 이 저에코 부분에 헬류 신호가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시스틱 병변이 아니고 솔리드 병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단상에서도 아주 이렇게 잘 나오고 이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이걸 펑테이트 에코제니 포사이라고 하죠. 이 보입니다. 크기는 0.9cm로 계측이 되네요.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장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USB는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용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 생식기는 다른 USB에서 없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충수와 소화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장기별 질환 해설 USB입니다. 대용량 USB 들어 있습니다.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초,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와 장기별 질환 해설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